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초속 약 29km의 속도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초속 약 217km의 속도로 우리 은하의 중심을 공전하고 있죠. 다른 항성들이나 천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우리 은하의 중심을 공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뭔가 좀 짭짤하죠? 우리 은하 내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가 보는 밤하늘의 별들은 왜 항상 제자리에 있는 걸까요? 사실 밤하늘의 별들은 모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게 움직이고 있는 별은 바로 버나드 별이라고 불리는 적색 외성이죠. 지금 보시는 사진 속의 하얀 점이 바로 1985년 버나드 별의 위치입니다. 그럼 이제 버나드 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바로 보도록 하죠. 어떤가요? 1985년부터 2005년까지 버나드 별은 매년 10.25초만큼 움직였습니다. 2005년까지 총 205초만큼 움직인 거죠. 참고로 여기서 초각은 아주 작은 각도의 단위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는 원을 360개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요. 이 1도를 다시 60개로 나눈 값을 분이라고 하고요. 다시 이 각을 60개로 나눈 값을 초라고 합니다. 따라서 버나드 별이 움직인 각을 도로 바꾸면 약 0.057도 정도 되고요. 이는 버나드 별이 94.5km 정도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버나드 별의 위치 변화가 크다고 해서 이 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버나드 별이 움직이는 방향이 다른 별들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위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태양과 가깝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다른 별들은 어떨까요? 다른 별들도 모두 움직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별들은 태양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눈에 띌 정도로 많은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북두칠성인데요. 현재는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지만 약 10만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렇게 별의 위치가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금하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과정을 조금 지켜보도록 하죠. 조금 와닿게 버나드 별과 비교를 해보자면 북두칠성의 꼬리끝에 있는 알카이드는 10만 년 동안 약 182초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재밌으니까 움직인 거리를 또 계산해보자면 알카이드는 280억km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면 알카이드가 더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알카이드보다 버나드 별이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위치 변화는 버나드 별이 훨씬 더 큽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여기 걷고 있는 야식러 A가 있고 1km 지점에 치킨집 B, 30km 지점에 치킨집 C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A가 5km를 움직였을 때 A와 B 사이에 생기는 각도는 78.69도가 되고요. A와 C 사이에 생기는 각도는 9.46도가 됩니다. 따라서 같은 거리를 움직였다고 해도 우리가 느끼기에 멀리 있는 치킨집 C보다 가까이 있는 치킨집 B가 더 많이 움직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반대로 A와 C 사이에 생기는 각을 A와 B 사이에 생기는 각만큼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A가 150km를 움직여야 A와 C 사이의 각이 78.69도가 되죠. 우리는 먼 거리에 있는 물체의 위치 변화를 잘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밤하늘의 별들은 모두 움직이고 있지만 태양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우리와 별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는 별의 움직임을 잘 느낄 수 없습니다. 물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별의 위치를 정확히 기록하면서 밤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런 변화를 느낄 수 있겠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도 0.00182초만큼 행복하길 바래요. 윤맨.